인공관절 수술 후에 다리가 잘 구부러지지 않거나 잘 펴지지 않는 경우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 전에 관절 운동 자체가 덜 되었거나 변형이 심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관절 운동이 조금 제한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환자의 경우에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관절 운동 제한은 발생하지 않고 현재 인공관절 기구들이 많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뻗정 다리가 되는 경우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70대 이상 되더라도 전신적인 상태, 기저질환이 많은 환자들은 수술 시 위험성이 높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저질환이 많지 않고 나이가 많더라도 건강하신 분들은 인공관절 수술을 하더라도 잘 회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술전 검사에서 저희들이 다 체크를 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고 시행하셔도 됩니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10년에서 20년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데요.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 그리고 근육량 유지, 인공관절을 과도하게 구부리는 등 무리한 활동을 삼가는 것이 인공관절 수명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공관절의 경우에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른 나이에 수술을 하게 되면 고령이 되었을 때 2차 수술을 해야 될 수 있고 2차 수술의 경우 1차 수술보다 더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일찍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절의 상태와 환자의 증상이 심한 경우 수술에 적응증이 되었을 때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고령의 경우에 나이가 더 들수록 수술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80대 이상 고령의 경우에는 증상과 환자 무릎 상태를 고려하여 아주 늦지 않은 시기에 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